자, 기출편 3번 이때 29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는 1등급 컷이 96점이었어요. 네, 30번이 어려웠고 29번은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이 있어요. 2,루트 2,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2, 2루트 3. AP의 크기가 1이에요. 이루는 각의 크기 6분의 파이. 반지름 1인 구위의 점 Q에 대하여 AP 내적 AQ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우선 A에다가 점을 좀 써놓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2, 2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2, 2루트 3. 그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보죠. P가 있는데 AP의 크기가 1이래요. 이렇게. 요 크기가 1이랍니다. 그리고 AB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 즉 30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크기가 1이고 각의 크기가 30도야? 공간입니다. 우리는 벡터 AP가 P가 A는 지금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선생님 지금 손가락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원뿔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P가 이렇게 움직인다. 각도 유지하고 길이가 1이고. 맞습니까? 이때 이 벡터 AP와 이 아래에 있는 구, 점 Q에 대하여 벡터 AQ의 내적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AP와 AQ의 내적의 최대값. 근데 이 AP는 크기가 1이고 방향만 바뀌어요. 근데 벡터 AQ는 Q가 움직임에 따라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뀐다고요. 제목이 뭐예요? 내적의 최대최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가 위치 벡터의 성질을 이용하자. 아, 그래서 벡터 AQ를 바꿔 쓰자고요. 어떻게?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로 바꿔 쓰자고요. OQ 빼기 OA라고. 자, 이렇게 바꿔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벡터 AP 내적 벡터 OQ 마이너스 벡터 AP 내적 벡터 O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벡터 AQ를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벡터 OQ 마이너스 벡터 OA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자, 벡터 AP 내적 벡터 OQ는요. 벡터 OQ는 즉 구의 반지름이에요. 크기가 항상 1이에요. 크기는 일정합니다. 근데 이 OQ라는 것은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어요. P하고 같은 방향, 즉 벡터 AP하고 벡터 OQ를 같은 방향으로 한번 놔보세요.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어. 그럼 Q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P가 여기 있어요. 그럼 Q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 같은 방향으로 놨죠? AP 내적 AQ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값이 가장 커야 된다고. 뒤에 있는 값은 최소가 돼야 된다고요. AP 내적 OQ가 가장 크려면 얘하고 OQ하고 방향이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된다고. 방향이 같으면 세타가 0이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1이잖아요. AP, OQ의 크기는 1이니까 내적의 최대값은 1이 된다고요. 빼기! 이제 AP 내적 OA인데 벡터 AP하고 자 벡터 OA가 있어요. 벡터 OA는 크기고 방향이고 딱 그대로 고정이라고. A가 고정점이니까. 그러면 AP하고 OA하고 내적했을 때 언제 가장 작아져요? 를 묻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벡터 AP의 크기 곱하기 벡터 OA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AP의 크기는 1이에요. 1. 아까 문제에서. 그리고 A라는 점이 나왔다고요. 벡터 OA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4, 2, 3. 9죠. 루트 9. 3이에요. 3. 요 값은 1이고 이 값은 3이라고요. 3 코사인 세타라고요. 3 코사인 세타가 최소가 돼야 된다. 코사인 세타가 작아야 돼. 세타가 커야 돼. 벡터 AP와 벡터 OA가 이루는 각이 커야 된다고요. 그림을 다시 보세요. 벡터,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어. AP와 벡터 OA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얘를 쭉 연결해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요. 커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적값이 작아진다고요. 각이 커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P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얼마큼 내려와야 돼? 최대한 내려와야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이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벡터 OA와
벡터 OA와 벡터 AP가 이루는 각이 가장 클 때가 세타라고요. 그때 코사인 세타가 최소라고. 언제 가장 크다고? O와 A와 B와 P가 한 평면 위에 있고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그게 눈에 잘 보여야 될 텐데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면 얘를 사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행이동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냥 봐도 똑같거든요. 뭐 굳이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자 A가 일로 왔어. B가 일로 왔어요. B'이라고 할게요. 벡터 OA는 여기 있어. 그러면 P는 이렇게 원뿔을 그리면서 움직일 거예요. 언제 OA하고 AP하고 각이 크겠어요? 이때가 되겠지, 이때. 아, O, P, O, P, A, B 한 평면 위에 있을 때. 맞습니까? 이때 각이 가장 커진다고요.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언제? 벡터 OA하고 연장선을 그리고 벡터 AB. 벡터 AP가 한 평면 위에 있고 여기가 몇 도가 됩니까? 30도가 되겠지. 한 평면 위에 있고 이때 벡터 OA와 벡터 P가 이루는 각 바로 요 각이 세타가 되겠지. 이때 내적이 최소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 여기 코사인 여기 세타를 어떻게 구하지? 근데 B도 나와 있고 A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벡터 AB와 벡터 OA가 이루는 각은 바로 요 각이 될 거예요.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부터 코사인 알파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때 세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타는 알파 더하기 30도. 다시 얘기해서 세타는 알파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요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코사인 알파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계산이 남았습니다. 코사인 알파를 계산하기 위해 우리 두 벡터를 이용합시다. 자, 코사인 알파는 자, 벡터 AB의 크기분의 벡터 OA의 크기 그리고 벡터 AB 내적 벡터 OA가 되겠네요. 자, 그러려면 그림에서 벡터 AB를 구해야 되겠네. 벡터 AB는 뭡니까? 여기 아래다 쓸게요. 자, 벡터 AB는 자,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벡터 AB의 크기는 자, 8, 3, 11 더하기 1, 12, 2 루트 3이 될 거고 벡터 OA의 크기는 아까 구했죠? 3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을 내적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3하고 2하고 루트 2하고 루트 3을 내적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맞나요? 마이너스 2, 2, 4. 선생님 실수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이 돼요. 사인도 필요할 거예요. 왜? 덧셈 병리를 쓸 거니까. 사인을 계산하면 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지금 알파는 0과 파이 사이니까 0과 코사인 알파가 음수니까 지금 둔각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사인은 뭐예요? 0과 파이 사이에서 양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제곱 얘를 제곱하면 12분의 1일 거고 2 루트 3분의 루트 11이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이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6분의 파이 자 내점이 한 평면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덧셈 병리를 사용하면 코사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는요 2분의 루트 3 빼기 자 사인 알파는요 2 루트 3분의 루트 11.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일 거예요.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맞습니까? 얘는 자 유리화를 한번 할까요?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3이 될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 아까 어떤 값을 얻었습니까? 벡터 AP 내적 벡터 AQ는 1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이하다.
이때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이 이거잖아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네. 따라서 1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3일 겁니다. 계산하면 4분의 7 더하기 4분의 루트 33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A의 값이 아까 A하고 B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예, 맞네요. 자, A의 값이 4분의 7이고 B의 값은 4분의 1.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6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16배의 자, 16분의 49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정답은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자, 이렇게 A, P, O, B가 한 평면이 있을 때 세타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될 거다. 그때 이 벡터 AP하고 방향이 똑같게 Q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 AP 내적 벡터 OQ는 1이라고요.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한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6학년도 29번이었죠. 그 문제까지 마치고요.